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태가 좋은 차도 저기 딱 하면 아더뭐좀 뭐가 틀려져도 틀려지죠. 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 그렇죠. 상태에서 딱 업그레이드가 예, 올라간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저기 라파 플러스 원 혹은 틀린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 구성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그 저기 스루틀 바디 지금 요거 터보 쪽에 D타입 두개 들어가고 이제 인터쿨러에 N타입 들어가고 했는데 스루틀 바디 저기 R타입으로 바꾼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 D타입 뒤로 가셨구나. 아, D타입 들어가서 나는 그래서 아이 내 그래서 취미 그냥 사장님이 예? 저기 김태웅 사장님이 그냥 그 허락에서 그냥 허락 대로만 했어. 그 내역도 딱 떼달라고 않고 아이, 그냥. 그래도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렇게 된 거죠, 뭐. 아니 근데 그 탄을 보니까 R타입이 훨씬 차이는 날것 같던데 거기 싹 아이, 봤을 차이는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0만 원더 차이 난다는 것 근데 같더만. 그렇게 많이 확 틀려지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사장님이 이제 덜 밟으시니까 막 밟고 그러시는 분들이면 바로 배번 티나는데, 이렇게 뭐 악셀링을 깊게 밟거나 그러지 않으시면은 지금 D타입도 좋아요. 그래도 살살 저기 경제운전 쪽으로 해도 그래도 그놈이 날것 같던데 아, 딱 경제운전 쪽으로 하게 되면은 비슷하고요. 아 악셀을 꾹 밟았을 때,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해서 그거를 정한 거고, 악셀을 꾹 밟고 막 급가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속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아 분들한테는 R타입이 맞는 거고요. 아, 내가 이거 차 이거 거기서 혀가지고 내려와서 고속도로에서 밟아볼 만큼 내가 다 밟아봤어 막 쭉쭉 빼고 그래서 이제 더는 받지 않고 경제운전 쪽으로 이제 하려고. 그렇죠. 욕심 그 언제 나시니까 밟을 올라가면 수 있겠죠. 그거 좀 차이가 있기는 있죠. 일단 뭐 있죠, 그럼. 있지. 아니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근데 그 탄은 똑같아요. N타입이나 저기 D타입이나 R타입이나 크기나 모양은 같은데 같은 같은 거예요. 원리는 같죠. 원리는 같은데, 이제 바람이 타고 들어가는 그 속도, 악셀링을 할 적에 아니, 변화가 붙이는 거죠. 전체적인 그 금형은 같으냐고. 금형이 같진 않죠. 구도가 틀려요. 같은 거죠, 구도가. 근데 한마디로 D타입이나 R타입이나 똑같이 안에 그, 저 공기 타고 들어가는 거, 그, 이렇게 파는 거, 그거 자체만 틀린 그렇죠. 거라는. 원래 그 모양새, 유속이 증강되는 그 구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N타입도 그렇고. 아, 전체적인 형체는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N타입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아이포티 같으면 뒤에도 제일 뒤도 나는 나 몰랐었어요. 제일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도 약간 저기 동그라미지 않고 약간 이렇게 에? 약간 그 뒤? 뭐랄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말씀해 주셔갖고 내가 쳐다봤더니 아, 100이고, 네, 제일 뒤에 원 순정이 그것도 다 저희 것 같은 그 유속 증강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기술 대표님이 그 저기 제일 뒤에 그 마구라 전이다가 제일 뒷마구라 전이다가 그 지금 N타입을 두개 지금 양쪽에다 냈잖아요 하나씩 중통. 그닌 거도고 아닌 거도고 차이가 지금 납니까?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빼보면 알게 돼요. 아, 그렇지 그걸 테스트 지금 했을 때는 혔다가 딱 빼보면 대번 그렇죠. 느끼셔요? 압력의 차이가 있고, 배기 자체의 배기를 내뿜을 때, 그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달고 난 다음에 악셀링 해갖고 차가 나가는 거하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빼보고 운행을 해보면 허당을 친다는 느낌이 들죠. 아, 그 순정인 상태에서 그 그렇죠. 저기 그냥 조금 해서 딱 그것만 딱 한번 또 했을 때는 대번 느끼는구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빠지는 건잘 빠지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잘 이게 빠져요. 쌔 그리고 밟아보니까 지금 뭐 작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 8월, 5월, 5월 달에 하셨을 텐데, 5월 지금 27일? 끝날 27일 날로 적혀 있으니까. 뭐 계속, 지금부터 계속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차급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라파 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는 완전 무관한 상품이에요. 이거는, 이거 개발하신 분이 그것도 다 갖고 계신데, 특허까지 다 나온 제품인데, 그걸 아, 그래. 응용해갖고 저희가 팩으로 겔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시면은 시켜서 이거는 하실 수 있는 아니요, 거니까. 내가 한번 거기 한번 올라오고도 싶어요. 글쎄요, 놀러 오세요. 그리고 네. 제가 저기 이번 7월 11일 날 거기 포천에 우리 사위가 있어가지고 청주에 아, 우리 그렇다 그러셨다. 사위랑 거기 글이 다 거기 거기서 모임 오시네. 글이 오락이 왔고 아 그래서 12 11일 날 토요일이고 이제 네. 그날 거기 비 온다고도만 12일 날 11일 날 토요일 날 이러시고 12일 날은 일 하십니까? 12일은 쉬는 주에. 아, 쉬는 주? 11일 날은 예. 거기 포천서 거기 남양주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죠? 한 30분? 30~40분 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얼마 안 되더라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기 금요일 날 10일 날 저녁에 다 여기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서 그러세요. 거기 그러면 오시기 하루 전에만 미리 연락 주세요. 몇 분이 오실 건지. 11일, 12일 이렇게 하니까 네네. 한번 11일 날비 온다고는 지금 하는데 뭐 비가 언제부터 올지 뭐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아침에 오전이나 뭐 토요일 날은 어느 정도까지는 근무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근데 너무 늦지만 않으시면 돼. 예, 미리 연락만 주세요, 하루 전에. 그래서 하루 전에 그래야 예약을 빼놓죠. 아, 그럼 10일 날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러세요. 아니, 분명히 올라가야 돼요. 10일 날 밤에. 그러면 그러니까. 11일 날, 오전 중으로 아침에 좀 일어나갖고 지금 거기 가서 한번 저기 알타이 바꾸고, 그 고스트 팩좀 거기 한번 그러세요. 붙여보고, 썩을놈은 하는지래. 완전 다 허지, 뭐.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뭐 하면은 양자 물리학자가 뭐여서 진짜 뭐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전보다는 차가 좀 상당히 그래서 내가 그 카봐도 내가 어제 빼고서나 여기서 대둔산이 한40몇 킬로인가 나오는가 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어 가끔 한 번씩 가요 드라이브 삼아서 아, 각도가 40 몇 도가 나온다. 아니 저기 40몇 킬로밖에 안 된다고 저기 키로수? 대둔산 정상이 그래서 그냥 쫙 나는 올라가 보면 내 차보다 내 차 따라오는 차가 없더라고 뭐 여러 대가 가지만 그렇게 힘을 써요, 원래. 거기가 상당히 고지가 높아요 이제 올라갈 때 2차선이니까 느린 차는 뭐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추월을 할 수가 있는데 3.0 그 그랜저도 옛날 전에 거 그랜저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전에도 한두 대, 세 대가 열심히들 올라가더만 그건 올라가다 보면 한참 뒤가 있어. 나는 그래서 억지배기로 막 뒷구머리로 악셀을 밟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고 뭐 고개가 있으니까 페달은 이제 그렇지. 탄력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해서 딱 밟고 올라가 보면 못 따라오대. 그래서 운전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냥 순정인 상태로 그냥 막 이게 쓰고 뭐 하니까 뭐 마구라고 엔진이고 뭐 카본 같은 거 많이 낀 차들은 뭐 그런 데서 대번 편하잖아요. 힘 쓰는 자리에서 그렇지. 대번 편하는 거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차 상태가 원만 원차하고 그렇지. 그런 차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해보면 일단 오시기 하루 전에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예예예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갖고, 아 그러세요?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네, 예예예 예, 전화 주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